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 의식을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정말 얘기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이 남자. 자, 윤세현 씨의 인간적인 면을 좀더 파헤쳐볼게요. 말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딱딱 잘라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첫 특급 진실 Q&A. 본능적으로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시간을 드리면 그때 보충 설명해 주시기예요. 네. 자. 유쾌한 배우 윤상현의 초특급 진실 Q&A. 자, 시작할게요. 자, 남들이 모르는 나의 진짜 성격은? 고독하다. 내가 요즘 즐겨하는 유행어나 개인기가? 몇개 있다. 학창시절 윤상현은 어떤 학생? 개구쟁이 학생. 함께 출연한 여배우 중 가장 잘 맞았던 사람은? 최지우. 가수 뺨치는 윤상현 씨 애창곡은 몇 곡쯤? 한 80여 곡쯤. 우와, 우와. 내가 생각하는 여자의 섹시함은? 손목, 발목. 어린 후배들이 부러울 땐? 밤새도 체력장일 때. 자취 14년 차 윤상현, 가장 귀찮은 집안일은? 가장 집안, 욕실 청소. 악플을 보면 나는? 즐긴다. 가장 듣기 좋은 칭찬? 노래 잘한다. 밀크남 윤상현이 화날 때. 저기, 잘 자고 있을 때, 경비실에서 전화 올 때. 최근 구입한 물건은? 가장 신발. 밥 한번 사주고 싶은 걸그룹? 미세이.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한 줄로. 즐거운 배우. 와. 말이 많으셔도 빠르니까 시간이 남네요. 예. 밥 한번 사주고 싶은 걸그룹이 미세이? 미스 A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좀 눈이 많이 갔었어요. 어떤 면이요? 일단 어린 친구들인데 되게 성숙해 보였고, 그리고 춤도 활기차고 발목 손목도 그리고 닮고 발목 그건 아니고 예. 그때 이제 좀 호감이 많이 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수지? 수지 양이 예.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처음 한것 치곤 되게 좀 좋으시고 잘하시고 예. 눈빛이 그 친구가 좀 좋으시더라고요. 네. 미세이. 예. 수지에는 직접 본 적은 있나요, 수지 씨는? 청룡 영화상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봤죠. 네. 얘기했어요, 팬이요? 아니, 못했어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왜요? 눈인사만 했고 그냥 떨리더라고요. 어린 친구인데. 자, 볼게요. 남들이 모르는 나의 진짜 성격. 고독하다. 고독하다랑 혼자 있기 좋아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고독. 근데 고독을 즐기는 좀 편이에요. 네, 고독한 걸좀 즐기는 편이고, 고독해지면 제가 원래 좀 유쾌하고 좀 성격이 좀 발랄할 편인데, 고독해질 때만이라도 좀 진지해지고, 좀 속깊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좀 고독, 남자가 고독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요즘 즐겨하는 유행어나 개인기 참 많이 있다고 했는데 몇개 있다고 했는데 자 네.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개그 콘서트를 좀 예. 주로 많이 보는데, 거기서 이제,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런 거 예. 하고, 그리고, 설명하지 말고 해주세요. 네, 그리고, 느낌 아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느낌 아니까 그것도 제대로 해보세요. 느낌 아니까. 이렇게 하던데요. 이렇게 하네. 그분, 네. 또 웃기네요. 또 자, 그리고 또 네. 그런 거? 네, 그런 네.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편안할 땐더 똑같이 나오겠죠. 편안하면 더 똑같이 예, 나오죠, 네. 잠시만요. 그건 안 해보실래요?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뭐 하고 가실게요? 뭐 이러죠. 예, 예, 그거요. 그거요. 예, 자. 잠시만요. 상현 오빠 나가실게요. 막 이런 거. 함께 출연한 여배우 중 가장 잘 맞았던 사람이 최지우 씨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최지우 씨? 저 최지우 예. 씨가 많이 피곤하다 그러면 자기가 먹던 약도 같이 막 이렇게 챙겨주고 밥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렇게 저는 여배우가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여배우는 처음 봤어요. 아, 예. 그랬어요? 예. 저는
최주 씨하고 이제 같이 뭐 드라마 한다 그래서 되게 이제 설레고 막 이제 떨리고 막 그랬는데 네. 되게 털털하시고 예. 착하시고 그리고 또 맹한 매력도 있으시고 예. 너무 그냥 나이도 저랑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되게 여동생 같은 그런 아하. 그런 친구였어요. 네. 그렇군요. 네. 같이 했던 드라마가 SBS였었나요? MBC였습니까? 예. 예. 네. 가수 뺨치는 윤상현 씨 애창곡은 한 80곡 중. 제가 그 드라마 제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드라마 이제 쫑파티를 하고 그러면 2차로 뭐 이제 노래 부르는 데를 갑니다. 예, 그러면 예, 한 7, 8시간 동안을 노래를 계속 불렀던 기억이 예. 나요. 다른 사람도 안 부르고? 네? 다른 사람도 좀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좀 노래 욕심이 좀 있어서요. 아. 그때 그리고 노래를 많이 이렇게 술을 잘 못해서 술을 가만히 술도 못하세요? 술을 그렇게 잘은 못합니다. 그래서 예, 예. 가만히 앉아있으면 계속 술을 권하니까 계속 서서 노래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도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막 아 계속 불러봐 막 이러고 그러겠네요. 중간에서 끊는 사람은 없겠네요. 끊는 사람 별로 없었던 네, 예. 것 같아요. 노래를. 그러면 몇 개만 이렇게 쭉 한번 그냥 메드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가수로 모셨는데 노래를 안 하시네. 그리고 제가 그 강산의 씨 노래도 되게 예, 좋아해서 어울릴 것 같아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강산의 씨 노래. 예, 목소리가 맑고 거침이 없네요. 또. 그리고 락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락. 그리고 애절한 발라드. 애절한 뭐 발라드는. 음흠. 그 제가 하림 씨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예. 그 옛날에 이제 첫사랑을 이제 자꾸 기억이 나고 그러면 예. 이 노래를 꼭 불렀죠. 난치병이라고.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이 어떻게 했지? 처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아무도 그대 떠나간 걸 몰라요.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돌아올 것 같아서 이러면서 이제 주책이네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진짜로 잠시만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우리 윤상현님이 청해주신 곡이에요. 특별히 서태지 와이들 이 밤이 깊어가지만 들으시고 계속해서 윤상현씨하고 데이트할게요.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윤상현 씨에 대해서 질문이 엄청나게 왔는데 사실 그 질문 막 보내달라고 하고 한 개 두 개 소개하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네. 소화해 보실게요. 네. 자 3830님이요. 네. 저 러닝머신 하다 웃음나서 넘어질 뻔했어요. 즐거운 배우 정말 즐겁네요. 네. 정말 좋아요. 윤상현 씨. 네. 최미선 씨가 네. 너목들 쫑파티 여행 어떠셨어요? 완전 부러워요. 네. 질문이라면 좋았겠죠. 그렇죠. 네. 너무 근데 계속 감기 걸려서 누워 계셨다고요. 네, 저는 그 가서 계속 숙소에 계속 가래 뱉으면서 계속 약 먹고. 다른 분들은 뭐 하고 노셨어요? 뭐. 다른 분들은 수영하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먹고. 다니시고 관광 다니시고 그런데 저는 계속 숙소에서 계속 이 가래를 뱉고 예. 목 감기를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네. 뭐 뱉는 얘기를 벌써 몇 분. 9870님이 이보영 씨 결혼식 축하 제의 받으셨다는데 하시는 건가요? 네. 해야죠. 보영 씨가 꼭 와서 어르신들이 상현 씨의 그 네버엔딩 스토리를 꼭 듣고 싶다 그래갖고. 아 거기서 또 네, 네버엔딩을? 네버엔딩. 립싱크 하면 어떨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 립싱크가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 오히려. 네. 네, 오히려. 네. 아니, 뭐 감기가 잘 안 나셨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든지 해봐야죠. 네. 루미 씨가 윤상현 씨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저 요즘에 죽은의 태양.
아, 그 소지섭씨 역할이 너무 괜찮아서 소지섭씨 역할 하면 잘할 수 있을 잘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서연 씨 스타일로 제 색깔대로. 자리 비켜 한번 해봐요. 자리 비켜. 아이고 소지섭 씨처럼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소지섭 씨보다 좀 더 거기다 개구진 걸 섞어서 개구진 걸 섞어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 내 앞에서 꺼져. 개구지네요. 아닌가. 여러분 손만 몇 번 더 흔드셨어요. 아, 9663님이 지금까지 한 역할 중 자신이랑 가장 비슷한 역할. 근데 아 제가 그 제 성격 중에서 좀 좀 하나씩 뽑아가지고 저는 그거를 좀 극대화시켜서 좀 연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다 뭐 누가 있겠죠? 뭐 차변도 그렇고 뭐 시크릿 가든 오스카도 그렇고 태봉이도 그렇고 다 거기 녹아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더 좀 닮은 거? 좀 더 비슷하다면 태봉 씨? 태봉이 네. 예. 오스카는 너무 오버스럽고요. 아 987 하나님은 이런 건 뭐라고 했어요? 사귄 연예인은 몇 명쯤? 저는 연예인 분들을 한 번도 못 사귀어봤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연예인같이 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예. 그냥 아, 좀 거리감이 느껴지나? 그 전 늦게 데뷔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좀 거리감도 느껴지고 그럼 이제 데뷔하신 분들하고만 살면 되겠네. 아니 어렸을 때 그냥 봤던 사람들이라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게 뭐 연기할 때 좀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료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는 좀 가능할 수 있겠네요. 예. 기대할게요. 네. 0083님이 금방 너먹들 12회 보다가 집에서 나왔는데 최파탈 딱 가슴 뛰어요.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여자에게 자상하나요? 좋으면. 계속 재밌는 거 해주고요. 그리고 성대미사 계속 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윤상현 씨가 노래 나갈 때도 얘기한 게 자기는 자기가 좋아야 된다. 자기가 좋아야 적극적이다. 네. 근데 자기가 눈이 높아졌나 보다. 좋아해 하는 사람이 없대. 좋아해 주는 사람이. 예. 이렇게 이제 짧게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야, 뭐 진짜 뭐 김현선 씨가 오빠 전체적인 옷 스타일 보여줄 수 있나요? 궁금해하셨는데 이거 이따 나가실 때 이렇게 틸 다운, 틸 업 다 해드릴게요. 아, 네. 네. 모델도 좀 하셨었죠? 네. 모델 안 하셨어요? 모델은 제가 그 신체가 모델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모델은 안 해봤습니다. 8982님이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싶은 여자친구 같은 남자네요.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수다 떨 수 있죠?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예. 네.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침묵. 네, 침묵을. 냉정하시네요. 자, 오늘은 뭐 감기도 걸리시고 컨디션도 별로 안 좋으셔서 말씀을 많이 못 하셔서 다음에 다시 나오는 걸로. 그쵸? 네. 컨디션 좋으면 막 얘기도 막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통으로 말만 합시다. 통으로 말만 해요. 예, 말만 해요. 응? 좀 말만 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예. 와 윤상현 씨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좀 최파타랑 좀 친해져갖고 툭하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끝나면 또 이렇게 보고하러 한 번씩 나올게요. 그러니까 약속. 네. 누님하고 약속 꼭 하겠습니다. 약속. 예. 좋아요.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제 뭐만 하면 나오는 걸로. 예. 자 유쾌한 윤상현 씨 정말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여자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자, 오늘 주변에 기분 좋은 사람이 되보세요. 한 주일의 시작 월요일 최파타. 저는 내일 12시에 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Cause ever since my girl left me, my whole life came crashing and I'm so